우리 이씨 기준님. 네. 기준님 여기에 대준님 사주는 넣었지만. 네. 대준님하고 같이 사셔? 아니요.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신 지 오래되셨지? 네. 제가 26살 때. 26살? 네. 26... 그때. 그럼 뭐 애? 헤어졌으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뭐 바로야? 한 4년 몇 년은 사는 것 같아요. 21살 때부터 살았으니까요. 한 5년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아니, 5년 살고 지금 건 한 20년, 좀 어떻게 된 거야? 한 20년 넘게를 네. 따로 떨어져서 혼자 살아놓고 왜 넣은 거예요? 아니, 거기 나중에 애들 아빠가 그때 제가 이혼한 결정적인 이유가 도박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빚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애한테 그게 부담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없어요. 혹시나.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마셔. 네. 그리고 이 양반은 자기 고집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자기가 어떠한 빚이 있거나 내가 어떠한 처리할 게 있으면 네. 자기가 목숨 끊어서라도 자기 데서 끊는 사람이지 밑으로 내리지도 않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네. 있다 하더라도 뭐 누구 물려주고 뭘 할 사람도 아니야. 욕심은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야. 그건 응? 맞는 것 같아요. 응. 그런 사람 그 뭐 왜 하는 거야? 나 뭐 테스트 해보려고 넣은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싶은 거는 애들 아빠 쪽에 또 저기 저희 애 말고 또 애들 아빠 쪽으로 저기 자식이 또 있는지 그러면 저희 애랑 또 이게 저기가 되잖아요. 아니 참 별 걱정을 다 하고 사네 진짜. 걱정이에요 저는. 아니 기준님. 네. 기준님 생 인생이나 걱정하고 살아. 어? 그러게요. 기준님 인생이나 걱정하고 살아 뭔 참. 알겠습니다.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세월이 아니고 예전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네. 좋은 꼬라지가 없었어 살면서 에?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2, 3년 세월에는 죽을 만큼도 힘들었던 게 우리 기준님이야. 네. 그런 분이 전보로 왔으면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나 좀 물어보면 되지. 뭔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집어넣어갖고 왜 나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다 그래. 죄송합니다. 돌겠네 진짜. 기준님, 네. 참 힘들게 잘 살아오셨어. 응? 애 키워가며 진짜 내 한번 어떻게 살아보려고 참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기준님 내년 세월에 죄송하지만 집안에 상문이 좀 끼시네. 어? 그 상문 좀 걷어내셔야 될 분이 우리 기준님이세요. 어? 그러시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울지 마. 아, 울으라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참. 기준님. 네. 힘내서 살아. 어? 힘내도 살고 기준님은 누구를 만나서 새 가정을 차리고 애인을 만난다 치더라도 기준님 주변에는 기준님한테 도움 될 사람이 없어. 그런 것 같아. 미안하지만 지금은 연차가 들어오질 않아.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50줄 다 돼가잖아. 네. 응? 53, 4, 5 그때 가야지 연차가 들어온다 해. 근데 그 사람도 우리 기준님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 되시는 분은 아니야. 그냥 친구처럼 애인처럼 그냥 그렇게 따로 살아. 내가 어떠한 남자의 복이 있어서 남자한테 뭘 받아서 생활을 하고 그걸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셔. 아셨어요? 남자는 별로 적인데 지금 우리 애나 잘 컸으면 좋겠어? 아들이 제일 걱정이 많죠. 알바를 군대 가기 전에 좀 알바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술을 먹더라고요, 애가요. 술을 먹으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자애들이 이제
이렇게 룸사롱 같은 데 가면 이제 남자애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런 알바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저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휴가를 받으면 또 와서 또몇번 그런 것도 하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느낌이 아니고 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아유, 그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 이 아이는 네. 참 진짜 돌겠네 진짜. 아우, 오늘 너무 힘들다. 응? 이 아이는 그렇게 꽃으로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럼 일적으로 저희 아이는 좀 다른 거는 뭐 맞는 게 없을까요? 다른 일을 못 찾아. 찾아서 한다 하더라도 하지를 못해. 지금도 어디에 이렇게 갇혀있는 형국인데, 군대가 있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도 이 아이는 엄청 불안해. 죽겠어, 답답해갖고. 그런 아이야.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아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아이야. 할줄 아는 것도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냥 편하게 내 몸뚱아리로 이렇게 벌어먹고 살고 싶은 아이야. 근데 아이 자체가 머리는 되게 좋아, 비상하고. 근데 그거를 자꾸 딴 쪽으로만 써먹으려고 해서 그렇지 되게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술 먹고 그러니까 또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올해는. 저기요, 기준님. 네. 아이 건강 생각하지 말고 본인 건강 생각하세요. 아이는 이제 20대야.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되는 나이야. 우리 기준님 본인 생각하셔. 본인은 건강 좋으냐고. 본인 건강 괜찮으셔? 아니요, 올해 완전 그렇지.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뭐 지금까지 이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응? 아이 내일모레면 얘도 30이야, 이제 30대야. 그러면 지금 군대가 있는 것도 늦은 나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나이야. 근데 엄마가 이 아이 뒷바라지 언제까지 할 건데? 에?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뒷바라지 하다가 그냥 가실 거야? 그건 아니잖아. 우리 기준님 인생을 좀 사셔. 에? 기준님 인생을 좀 사시고 기준님을 위해서 좀 살아봐. 아까 오신 분은 자기애가 너무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 기준님은 또 나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네. 내 몸뚱아리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응? 지금까지 일을 손에서 놔본 적 있냐고. 아이, 뭐, 일, 내 손에서 일로면은 굶어 죽어야 되니까 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지만, 응? 그렇게 벌어서 남는 게 뭐가 있었냐고. 응? 아무것도 없어. 본인이 해본 게 뭐가 있었냐고. 본인을 위해서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 생활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 만나갖고,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어린 나이에 행복해 보기를 했어, 뭐를 했어, 이 성질도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개빡한 사람 만나갖고, 좋았던 일이 있었냐고. 그러다가, 아이 하나 떨렁 놔놓고, 이혼하고 났더니, 이 아이 위해서 살아왔지,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뭐가 있냐고. 내 자식이니까 키워놔야 되는 건 맞아. 성인이 됐으면 지도 지 앞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내일 모레면 서른인 아이가, 걱정 안 시키려면 지가 알아서 잘해야지. 내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도덕 선생님도 아니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이 아이는 개선 자체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먹어도요? 네. 이 아이는 너무 직성이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 지 자아 자체를 찾지를 못해. 너무 기복이 심해. 이 아이는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한번 데리고 오셔. 거기 가서 일하는 것보다 네. 이 아이 생각을 뜯어 고쳐서 이 아이는 직성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우리네 쪽으로 가야 되는 아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억장이 무너지지. 우리 부모님도 나 무당된다 할 때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야. 하지만 이 길을 오고 나서 정말 마음 편하게 계시는 거는 지금일 거야. 내 자식이 이 길을 간다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참 진짜 억장 무너지시겠지. 근데 선생님, 저희 집안 조상님들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당이나 이렇게 저기 선생님들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기준님이 이쪽 길로 가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님이 네. 조상을 알면 어디까지 아세요? 네. 응? 할머니까지는 밖에 더 알아? 어? 할머니가 우리 저기 뭐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무당하셨던 분이야. 손녀딸 앉혀놓고 그런 얘기 하시겠어? 응?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무당하시던 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 응? 그러고 윤씨 집안에서 네. 어? 내리꽂으면 내리꽂았지. 네. 본인 집안에서 내리꽂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키웠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어 그거 아는 거 보니까 다른 데서 전 봤나 보구만. 아니에요.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튀어나와? 통틀어서 좀 제 인생 통틀어서 세 번인가? 근데 다른 데서는 전혀 뭐 저 얘기해 주시고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나는 아이들 원래 잘 안 봐.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일 모레면 서른이야. 이 아이, 이 아이가 아니잖아. 청년이잖아, 청년. 근데 응?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절에를 다녀요. 네. 선생님. 저희 부모님도 절에를 많이 네. 다니시고 그래서 절에 가서 많이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 그 소리는 들었어요. 네. 그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 기준님도 대충 눈치는 채셨을 거 아니야? 아니, 눈치, 그 정도까지는 눈치 못 챘는데. 우리 아이는 그래야 되는 아이예요. 응? 그래서 이름도 한 분 이게 바꾼 거거든요. 아유 이름 바꿔갖고 개명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리면 아이 누구든지 좋은 철학관 가갖고 이름 좋은 걸로 줘달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어? 이름 바꾸고 얼굴 성형해갖고 내 인생이 바뀌고 하는 거는 남자들보다는 이 아이는 성형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아이는 잘생겼나 봐. 근데 자꾸 지가 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뭐 젊은 애들 뭐 보톡스도 맞고 뭐 코 높여주는 것도 맞고 뭐 주사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얼굴에 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제가 보이는 이 아이는 잘생겼어.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들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자기 얼굴에 만족을 못 한대요. 아니 저기 연예인들도 잘생긴 사람들도 자기 얼굴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왜 어떠한 예능 프로에 그때 어디지? 유재석 나오는 그 프로에 보면 네. 그 장동건 씨도 나오고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도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디를 좀 이렇게 고치고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랬더니 그 유재석 씨하고 그 옆에 있던 그 개그맨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얼굴에 손을 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응? 그런 분들도 그래. 근데 우리 아들내미 자손 같은 경우에 응? 그렇게 뜯어고치고 싶겠지. 어떠한 성 정체성 이거보다는 자기의 그런 감정 기복이나 이런 컨트롤이 안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지금 현 상태는 이 아이가 거기 가서 그냥 그런 생활을 하고 그렇게 놀고 즐기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아이는 돈도 돈이지만 거기 가면 자기를 이렇게 축해 세워주거든. 그러면 음악도 있지. 축해 세워주는 이성들도 있지. 돈도 벌지, 노래도 있지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아이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데리고 오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우리 기준님은 내한테 투자를 좀 하고 사셔, 본인한테. 예? 이제부터는. 아셨어? 네. 응? 어디 점집에 뭐 많이 안 다니시고 뭐 절을 다니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기준님 팔자로 보자 하면, 네. 기준님 뭐 어디 가서, 응? 우리네 과라고 뭐 어쩌고 하고 뭐 귀에 솔깃한 얘기하면 기준님 이렇게 넘어가실 분이야. 응? 우리 기준님 그런 분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어?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솔깃하고 싹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본인한테 투자를 좀 하고 사셔. 아셨어? 네. 어? 하고 본인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남의 말잘 듣지도 않잖아. 네. 그런 분이 이런 대화하고 막 이렇게 막 응? 아픔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좀 어루만져주고 그러는 것처럼 들리고 하면, 거기에 동조해갖고 솔깃해갖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은 제작감이 아닙니다. 응? 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하고 그냥 말으셔. 어? 본인은 그런 제작감이 아니에요. 네. 그 대신에 아들내미가 그래. 아들내미가 그런 끼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은 절에 가서 잘 비치든지, 네. 시간 되시면 법당에 와서 좀잘좀내 자식 좀잘좀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빌고 그러고 사셔. 아셨어? 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지금 3세 꼈잖아요, 선생님. 저기 뭐야. 3주 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넘겨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내년에, 내년까지라. 우리 아이가 삼재가 들어오면 네. 참 돈도 많이 깨먹고 그랬어요. 아이가 삼재를 잘 맞아요. 타. 그런 아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아이는 직성이 높은 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력을 주어. 근데 그거는 내가 비방을 해 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제가 그냥 해 드릴게. 네, 예? 감사합니다. 해 드릴 테니까 이 아이가 그건 제가 비방을 해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상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상문 저희. 그거는 거둘라면, 아, 저희 부모님 쪽이신가요, 혹시? 아, 안 되는데.